수도권과 강원 영서, 충청 북부에도 7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. 아이쿠, 저분들 안녕. 제이제이입니다. 제가 눈 오면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. 어? 손님 손! 그렇지. 찬스야. 아, 이게 아니라 갈게. 아, 어떤 게 하고 싶었냐면은 아, 여러분 작년에 겨울에 눈 올 때 유튜브 판을 핫하게 뒤집어 놨던 게 있죠. 이거 눈오리 집게, 그 눈 쌓여있는 거에다가 요렇게 해서 집게로 한번 싹 집어가지고 옆에다가 딱 이렇게 떨기면은 오리가 탄생하는 굉장히 핫했던 아이템인데,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오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아이 뭐 종류가 엄청 많아. 곰돌이 모양부터 해가지고 똥 모양, 이거는 우주인, 공룡,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. 그래갖고 얘네들을 눈이 올 때 한번 가지고 놀자라고 해봤는데, 작년부터 뭔가 이걸 만들 정도로 많이 오는 날은 없더라고요. 찔끔찔끔씩만 막 오지. 근데 오늘 눈이 펑펑 오길래 드디어 사용을 해볼 때가 왔다. 가지고 한번 나가봅시다. JJTV. 네, 여기는 저희 집 뒷마당입니다. 제가 아까 눈을 한쪽으로 좀 쓸어가지고 모아놨거든요. 거의 지금 뭐 산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한번 눈집게들을 가지고 놀아보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디폴트 값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 오리집게. 나 눈오리 지금 처음 만들어봐서 조금 설레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게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푹 꽂아주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해서 합쳐주면은 살짝 조금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는데, 눈이 너무 많이 했나? 털었네? 오케이. 그런 다음에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세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오리. 어? 한번 더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오리가 어림없는 소리. 에이씨, 이거 안 되냐? 나와 나와. 야 야, 뭐야 뭐야, 이거 가지고 노는 거 보면 이렇게 해갖고 딱 하면 나오던데? 뭐야 이거, WD 같은 거 딱 뿌려갖고 해야 되나 이거? 두들겨 패? 오리를. 야, 너 이 새끼야. 나 눈오리 지금 처음 새끼야. 내가 봐서 조금 아, 설레. 어? 이렇게 하면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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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두들겨 패면 되는 거였네? 똑바로 하라고 했지? 됐어! 됐다고! 오리 두 마리 완성! 이야 귀엽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막 쉽지는 않네요. 어느 정도 가지고 놀면서 요령을 터득해야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연습을 하고 다른 것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들겨 피 새끼야. 똑바로 하라고 했지. 씨. 때리면 말을 듣네. 아 재밌네 이거. 누가 이 새끼야 누구도 어? 아 귀엽네. 그러면은 이렇게만 만들 게 아니라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. 쬐깐한 눈 오리 집게가 있어요. 가족을 한번 만들어 보자. 눈을 퍼가지고 엄마 오리부터 눈을 빼주고, 그리고 애기 오리도 집어서 때려주고. 자 엄마 오리, 애기 오리. 아 귀엽네. 작품명 오리 가족. 다른 것도 해봐요. 똥 모양 이렇게 해서.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조금 해드리자면은, 오리들이 변비가 걸렸어. 그래갖고 다 같이 똥무대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도망가는 중. 어디로 도망을 가냐? 저쪽에 자기들 살고 있는 별이 있거든. 이런 별. 저 오리들이 똥을 싸놓고 자기 별로 도망을 가려고 그랬는데, 이 별은 이미 이 닭들이 점령을 했어. 병아리인가? 아이씨 아이씨 죽었네? 또 죽었네? 아 성공. 근데 이 별을 점령하려는 게 이 병아리들 뿐만이 아니었어. 이 별을 두고 이미 곰탱이랑 공룡이랑 둘이 싸우고 있었어.
여기서 막 동물 친구들이 별을 두고 싸우고 있으니까 인간이 갑자기 아 이 새끼들 겁나 싸우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막 떼거지로 부대를 끌고 찾아왔어. 우주인들이 아이 동물들이니까 한번 사랑으로 다스려 보려 그랬어. 살려는 드릴게. 그랬는데 이 동물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사랑?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. 그딴 거 필요 없어. 이래가지고 인간들이 빡쳐가지고 폭탄을 만들었어. 그래갖고 동물 친구들한테 폭탄을 던져버렸어. 폭탄 받아! 그래서 동물 친구들을 다 죽었어. 그랬는데 저 뒤에서 대왕 펭귄이 축구공을 드리블하면서 어 저 별 원래 내 건데? 별을 향해서 막 오고 있어. 가만히 있으면 또 인간이랑 대왕 펭귄이 싸움질을 할 것 같아갖고 보다 못한 JJ가 짜증나서 다 죽여버렸어. 죽여버렸어. 아이 쌈박질 들어가고 그래. 싸우지 마! 이씨, 다 죽어. 사랑이고 뭐고 다 죽어. 응. 넌 또 뭘 또 싸우러 오려고 이 새끼야. 죽어. 죽어. 그래갖고 짜증나가지고 별이고 뭐고 다 부셔버렸어. 그래서 마지막에는 똥만 남게 되었다는 정말 개똥 같은 스토리였습니다. 이 뭔 개! 아 이제 다 놀았다 들어가자. 아우 춥네. 아우 손 시려. 네 오늘은 이렇게 작년에 아주 핫했던 이 눈오리 집게를 가지고 놀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종류별로 많은 눈집게들을 사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가지고 놀아봤습니다. 생각보다 재밌네요. 근데 이게 장난감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뭐 눈이 오지 않으면 가지고 놀 수가 없잖아요. 좀 약간 눈 오는 날만 한정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실 분들은 없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많이 구매는 하지 마시고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겨울에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간만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봤네요. 사랑이고 뭐고 다 죽어. 응. 죽어. 죽어.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아이템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.